패턴에서는 컨트롤성, 회전성, 그리고 턴스피드의 세 가지 개념이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급사면에서 스피드 컨트롤을 위해서는 스케테일을 주로 이용합니다. 턴 전반부의 발 앞꿈치 라인 부분의 하중 포인트를 턴 후반부의 발 뒤꿈치로 이동시키면서 설면을 지워나가듯 테일의 하중을 줍니다. 스케 뒷부분 테일을 사용하여 경사 아래쪽으로 점프하는 듯한 이미지로 턴을 합니다. 특히 턴 후반부에 정강이가 너무 일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사면 스피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좋은 연습 방법으로는 더블 폴 체킹이 있습니다. 양폴을 동시에 앞쪽에 찍으면서 턴 전반부에 중심이 앞쪽으로 가게 하여 탑에서 테일로의 하중 포인트 이동을 익힙시다. 다음 단계로는 스키를 옆으로 밀어내는 스키링 요소를 이용한 컨트롤을 몸에 익힙니다. 연습 요령으로는 스키의 옆면 방향 스킹으로 스키가 슬라이드 되도록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테일 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턴의 후반부까지 발 뒤꿈치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슬라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